내년까지 대운이 성주 대운이 들어오기 때문에 네. 이분들은 잃어버린 걸 다 찾을 수가 있는 한 해가 된다. 이번에는 네. 신축년 우리 개띠분들의 운세를 또 여쭤볼 건데 아, 네. 개띠분들의 전체적인 운세랑 일단은 특성이 좀 어떤지 또 말씀 부탁드립니다. 개띠들은 네. 누구한테 치는 법이 없어. 네, 활량기가 많아서요. 네. 활량 대강기가 많아서 자존심이 굉장히 강합니다. 네. 강하고 가만히 집에 있는 성격이 못 돼. 다들 그러니까 네. 내가 코에 바람 넣어야 되는 사주입니다. 네. 이 사주들이 아, 뭐 통장을 해먹어도 해먹어야 되고 위에 머리에서 놀아야 되는 그런 사주입니다. 이 개띠들이. 그런데 지지하게 이렇게 노는 개띠들은 많지가 않아요. 화끈하죠. 화끈하게 네, 네. 한번 놀 때 화끈하게. 이런 화끈하게 하고 기분파라고 보면 돼요. 끝을 네. 보는 스타일이죠. 네, 네, 그럼요. 아, 개띠들이. 좋대요. 나이대로 넘으면 좋게요. 네. 28세, 네. 28되는 개띠분들. 네. 올해 28세 개띠는 별로 좋진 않아요. 그래도 내가 누구한테 진급을 받던, 네. 내가 이름을 날리던 그런 날리는 한 해가 있어요. 아. 이름을. 명예를 뜬다 그래요. 그래야 되나? 명예로. 네. 명예로 떠서 내가 한 계단 올라가는 건 한 해입니다. 그러나 매사에 국에 이렇게 해를 주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그 다음은 이제 앞자리가 3에서 4로 바뀌어서 슬픈 우리 40세 개띠분들이에요. 네네. 네, 운세가 어떤가요? 자, 이 40대도요. 작년서부터 운때가, 네. 운때가 별로 좋지는 않았어요. 행동을 했다 그래도 네. 9시 경려하고 굉장히 고생을 좀 했을 거예요. 마음고생. 네. 마음고생 좀 하고 올해는 네, 올해는 그냥 작년보다 훨씬 낫죠. 낫는데 그런 거 싹 좋다고는 볼 수는 못해요. 그러나 한 단계 올라갈 수 있는 한 해다. 내가 하고자 하는 직장이나 사업이나 모든 걸 다 이루었으면 좋겠어요. 내년서부터는 또 3년 운이 들어오니까 올해만 잘 견뎌 나가시면 내년서부터는 41, 42, 43 성주 대운들이 들어오기 뒤에 받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죠. 그 다음 이제 52세 되는 우리 분들인데 운세가 네. 좀 어떤지 개띠분들. 52세들 참 가다가 엎어지고 가다가 넘어지고 네. 실패작도 많았을 겁니다. 그러나 51세부터 운이 작년 경자년서부터 올해 작년 올해 내년까지 굉장히 운이 세게 들어옵니다. 세게 들어와서 문서가 오늘 많이 나오는데 문서도 발동이 되고요. 네. 내가 출시 못했던 걸 다 이룰 수 있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그 다음이 이제 마지막 64세 분들이에요. 네네. 64세 분들 개띠분들 운세가 어떤지 한번 참 인생이 원래 기구한 인생으로 태어난 64세입니다. 그래서 무술생 개띠들이 원래 저 58년 개띠들이 네. 힘들다고 하잖아요. 그러나 이 양반들도 역시 올해는 조금 조심해야 돼요. 올해까지만. 네. 올해까지 좀 조심해야 풀어져 나가는 한 해고 내 대신 본인 대신 네. 주위에 집안에서 좀 흉사가 좀 많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개띠들은 내가 치는 게 아니라 주위에 상이나 상을 만든다든가 엎어진다든가 그런 한 해가 많고 또 건강에 조심 많이 해야 되고요. 술 조심 특히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좋은 일도 있었겠지만 고생을 많이 한 개띠분들입니다. 64세 무술생들 진짜 올해 조금만 잘 참으시고 내년서부터 희망이 있으니까 노후에는 괜찮아요. 이제부터는 올해만 잘 넘기시고 가다 보면 내년서부터는 또 아주 편안한 노후가 돌아오니까 용기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